유니크한 음색과 시원한 고음, 반전 있는 귀여운 외모로 마음을 훔치는 락커 더 페인 자리해 보실게요. 안녕하세요, 더 페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, 더 페인은 지금 현재 1인 밴드로 활동 중이에요. 더 페인은 어떤 팀이다?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더 페인은 락 음악을 기반으로, 네, 때로는 되게 강렬한 곡, 그리고 때로는 되게 서정적인, 네, 서정적인 곡으로 노래를 하고 있고요.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, 그리고 꿈을 노래하는 그런, 네, 더 페인이라는 밴드입니다. 좋은 것 같아요. 꿈을 노래하는 밴드 좋은 것 같아요. 자, 무대 잘하는 상남자 락커이기도 하지만 저는 더 페인을 좀 약간 이렇게 불러보고 싶어요. 경연 프로의 강자라는 타이틀. 네. 간단히 제가 뭐 수상 내역을 뭐 다 아시겠지만 수상 내역을 소개해드리면요. 2012년 대학 가요제 은상, 2016 모카드 루키 프로젝트 대상, 같은 해 한국 콘텐츠 진흥원 K 루키즈로 선정, 또 최근에는 밴드 경연 프로그램에서 3위를 차지했어요. 네. 자, 경연 프로그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더 페인만의 비결이 있다면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? 락 밴드라면 기대할 수 있는, 네, 그런 음악들을, 네, 경연장에 가지고 나가서, 네, 네, 에너지 넘치고 그리고 멋있게, 네, 보여드리면, 네,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주 뭐 준비가 철저한 더 페인 모셔서 얘기하고 있고요. 자, 지금 한번 봤는데 승부욕이 좀 있는 편이라고 들었어요. 어때요? 네, 승부욕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어떤 면에서? 제가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좀 했었어가지고. 어떤 운동 하셨어요? 되게 어릴 때, 네, 처음 한 운동이 쇼트트랙이었거든요. 쇼트트랙? 네, 되게 어릴 때면 어느 정도? 4살, 5살 때부터 했었어요. 4살, 5살? 네. 어린이 막 이런? 네,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 쇼트트랙을 했었는데,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승부하는 거에 되게 좀 익숙하기도 하고, 그래서 승부하는 걸 또 즐기기도 해요. 좋아요. 자, 무대에서는 정말 파워풀하고 폭발적인 고음과 카리스마를 보여줬어요. 근데 토크할 때는 굉장히 이런 천진난만한 미소, 되게 어린애 같은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소년 같은 모습이. 감사합니다. 혹시 별명 있으신가요? 뭐라고요? 예? 락다람쥐요? 락다람쥐요? 락다람쥐 맞아요? 본인 별명? 네, 락다람쥐 맞아요. 네. SNS에 제 아이디를 닉네임을 꾀꼬리 날다람쥐라고 이렇게 제가 저 스스로한테 지어준 별명이에요. 꾀꼬리 날다람쥐라는 말을 본인 스스로 본인한테 붙여줬다는 얘기죠? 네. 이유가 있을까요? 이유가? 꾀꼬리처럼 노래도 잘하고, 날다람쥐처럼 자유롭게 어디든 이렇게 막 숲을 이렇게 막 누비면서 다니라는 그런, 네. 아, 숲을 많이 다니세요? 등산이 좀 자유분방하고 싶은 마음. 아, 그런 마음에. 그래서 지었는데. 아, 근데 자유분방한 건 사실 새가 더 자유분방하고 굳이 날다람쥐가 아니어도 되는데 날다람쥐라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? 그냥 네, 닮아서 볼이 이렇게 좀 동그랗다고. 그러니까 제가 왠지 그것 때문에 날다람쥐라는, 네, 별명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거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. 네, 제가 한번 집어봤어요. 괜찮았죠? 네. 네, 감사합니다. 재화한테 여기 노래 주머니가 있어요. 좋아요. 네. 네. 그래가지고 날다람쥐입니다. 귀여워요, 귀여워요. 자, 지금 최봉훈 씨 고향이 대구예요. 네, 맞죠? 대구예요. 지금 대학교까지 대구에서 다닌 걸로 아는데요. 대구에서 공연을 하면 어때요, 마음이? 두 가지가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고향이고 제 집이다 보니까 내려올 때 되게 그냥 마음 편해요, 사실. 그런 포근함이 되게 있는데 이제 그와 동시에,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진짜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싶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긴장감도 또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. 네. 자, 오늘 테마가 락의 부활이에요. 네. 보은 씨 역시나 락 음악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채보은이 생각하는 락이란 어떤 음악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제가 생각하는 락 음악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사랑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가장 사랑하고 있고
앞으로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뜨거울 음악이라고 생각해요. 네. 그래서 락 음악은 네,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더베인 채보는 자신의 노래에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싶다고 했는데 이번에 발매한 앨범에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. 생각을 해보니까 응원에는 되게 여러 종류의 응원이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 스스로한테 할 수 있는 응원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제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응원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로부터 제가 받을 수 있는 응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응원의 메시지들을 이번 EP 앨범에 가득 담아서 네, 만들어봤습니다. 네. 아 좋아요.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축복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사실 남들한테 들려주려고 응원의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을 썼는데 사실 결국은 그게 저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거든요. 네. 저는 그런 경험을 좀 최근에 많이 했었어가지고 굉장히 축복받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저희는 행복합니다. 좋아요. 자, 우리 앞으로 계획 좀 알려주세요.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할 거예요. 네, 더베인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제 팀도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. 네, 팀도 하고 네 그렇게 할 거라서 여기저기에서 저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여러분들도 건강 꼭 챙기시고 네, 저 믿고 따라와 주세요. 네. 네,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오늘 정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